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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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희가 카페를 만들러 걸랑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카페 탐방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와파트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글들을 쓰고 있는지 어떤 교양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와이밭 한번 보겠습니다. 원룸 동그란 방인 건 상식 아님? 이게 뭔 소리죠? 야식 추천해 주십시오. 이게 왜 와이밭이야? 내가 이걸 왜 봐야 해? 목소리 천재 와짱이 출전하면 잘할 듯. 프리미엄 웹툰 레진 코믹스와 함께하는 더빙 토너먼트 대회. 견제이가 여기 왜 있어? 어, 이거 한번 해볼까? 괜찮은데? 와짱 미안해, 좀 닮은 것 같아. 와짱으로 알아보는 푸바오 근황. 푸바오 영화화 되는 거 봤습니까? 아, 씨발, 왜 이거? 울바오, 루이바오, 르바오, 아이바오, 푸바오. 바나나님, 이것도 리뷰하시나요? 뭔데요? 아, 네, 씨발아. 치안 원호도 귀한데 춤추다 넘어진 건 모두가 봐야 한다. 드디어 원호가 갱망에서도 웃길 수 있게 되었다. 양갱이 능지 보고 충격 먹은 견자이 뭐야? 76? 54. 어. 여기서 그만하라. 아, 76 40이에요? 어? 아, 18. 뭐야? 아, 잘해서 끊으라는 거야. 페라트. 와, 뭐야, 개 잘 그렸다. 야, 이거 좋아요. 탐방할 맛이 있네. How to make banana. 과는 얘 빼고 다 죽어. 사람들 칭찬하는 거 봐. 와, 은별이에요? 와, 금손이다. 평화로운 와빌리지. 뭐야 이거? 우치야 밀렸다. 사련으로 정면을 볼 수 없어가지고 우치야 쪽에서 밀렸다는. 아이씨, 이거 왜 이렇게 웃겨? 야! 죽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우와! 우와 뭐야? 베스밤? 이 새끼 씨발 지 것만. 아 씨발! 아니 씨발 똑같은 놈 아니야? 이런 놈이 두 명이나 있다고 씨발? 이것도 뭐야 씨발! 아니 씨발 온갖 기괴한 거 다 만들어놨네? 그러니까 씨발 원조가 있고 그 원조와 나의 케미를 좋아하는 미친놈이야 이거는? 죽어! 기타 팬메이드가 관건이야. 왜냐면 이 기타 팬메이드 게시판은 와파트가 개설되고 나오고 생긴 거거든? 어떤 물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아니 씨발! 갑니다. 아니 진짜 존나 무서워! 난 방송하다가 얘 아다다 하는 사람이 됐잖아. 진짜 왜 이래. 잠깐만 씨발 잠깐만 뭐하는 짓이야. 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울고 지랄. 뭐하는 짓이야. 뭔 목소리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아 너무 짜쳐서 열받아서 그래. 뭐야 이거. 나라의 이기구나. 또 뭐야. 넌 이제 왜 그러냐? 나하고 형도 빼고 회식하면 좋아? 어 개신기 뭐야 이게? 새끼가 불안나 이 비움신세를. 아니 잠깐만 미수는 목소리가 싫어. 왜 그래 미수. 예, 예쁘나. 내가 됐다. 이 누구야 이거는? 본인? 아 본인. 제작자가 씨발. 아니 씨발 진짜. 잠깐만 뭐하는 짓이야. 와. 내 이름은 바로 와나나다. 숨을 못 쉬겠어. 숨을 못 쉬겠어 새끼들아. 잠깐만 씨발 날 너무 모독하는 거 아니야? 아니 씨발 민수야? 잠깐만 씨발 잠깐만. 영상 네, 덜 부탁해야지.
시도. 앞으로 바르게 부탁드려볼게요. 유머 게시판 한번 볼까요? 케이블 히스토리 채널 특징. 나씨 같아. 피라미드는 바로의 무덤입니다. 밤씨 같아. 피라미드는 외계인의 전함입니다. 와, 요즘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 무섭네요. 와, 뭐야, 씨바! 와, 이거 뭐야? 와, 씨바, 뭐야, 이거? 하시냥! 네, 여보세요? 하시냥. 저한테 킹받는 방세를 보내주시는 덕분에 저도 그 킹받는 방세를 보내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네가 내 방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나이가 몇인데 벌써 아직도 지금 그 발음을 못 고치고 있나요? 킹깡 쭈꾸미 빨래찌개. 킹깡 쭈꾸미 빨래찌개! 여러분 궁금한 단어 있으면 하신양이 엄청 발전했거든요.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하신양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소쩍새. 소쩍새? 휴게소에 있는 소떡소떡은 돼? 휴게소에 있는 소떡소떡이요? 저 꽃게찜은 좋아해? 꽃게찜이요? 혹시 그 빵상 아줌마 깨랑까랑 알아? 빵상 깨랑까랑? 빵상 깨랑까랑 깨랑까랑 이거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삐뽀 삐뽀 빼빼로. 삐뽀 삐뽀 빼빼로가 뭐예요? 아니 하시냥, 아 이거 너무하네. 이게 좀 귀여워 보인다고 일부러 더 오버해서 지금 하는 거지. 피포피포 페페로라니. 삐뽀삐뽀 빼빼로. 피포피포 페페로. 아 일단은 하시냥 축하해. 이제 사방신은 완성이 됐어. 아 진짜 말 안 된다 진짜. 하시냥 너 이러면은 내가 너 논란 만들 수밖에 없어. 무슨 논란을 만드실 거죠? 올빼미 돼? 올빼미? 아이고! 하시냥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올빼미. 어허! 어허! 뭔데요? 자, 하시냥 벗어날 수 있어. 올빼미. 뭐가 어쩌라고요? 올빼미. 뭐가 뭐, 말이 잘 안 들리네요. 스스로도 포기했어. 아, 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그 방세 오실 때 게시판에 쓰레기통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근데 하시냥 그거 알아? 내 열혈들은 방송국에 쓰레기통이 하나씩 다 있어. 자,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카페가 활성화가 된 거 보니까 확실히 이 직업에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또 느끼네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